삼국사기 허성도역 번역문 삼국사기 권제 34 잡지의 제3 지리지 1의 1 번역문 신라의 국토 경계에 대하여는 옛날 기록들의 내용들이 동일하지 않다. 두의 통전에는 그 선조는 원래 진한의 종족인데 그 나라가 백제 고구려 두 나라의 동남쪽에 있으며 동쪽은 큰 바다에 닿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구의 당서에는 신라의 동남쪽이 모두 큰 바다에 닿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송기의 신서에는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북쪽은 고구려, 남쪽은 바다에 닿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담의 사이술에는 진안은 마한 동쪽에 있는데 동쪽은 바다에 닿고 북쪽은 예와 인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최치원은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여러 설이 모두 유사하다고 할 만하다. 신구당서에서는 모두 변한의 후예들이 낙랑지방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신당서에서 또한 동쪽으로 장인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장인이라는 것은 키가 세 길이며 톱날 이빨과 괄구리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먹음으로 신라에서는 항상 활쏘는 군사 수천 명을 주둔시켜 수비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전해지는 소문이지 실제적인 기록은 아니다. 두 한지에 의하면 낙랑군은 낙양 동북쪽으로 오천리에 있다고 하였고 이 부분의 주에는 유주에 속하였으니 옛날 조선국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낙랑국은 계림과는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전래되는 말로는 동해의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어찌 활 쏘는 군사를 두어 수비하게 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이제 상고하건대 신라의 시조 혁거세는 전한의 오봉 원년 갑자의 나라를 세웠는데 왕도는 길이가 3075보, 넓이는 3018보이며 35리 6부로 되어 있었다. 국호는 설아버려야 하는데 하였는데 혹은 사라 혹은 사로 혹은 신라라고 하였다. 탈해왕 9년에 시림의 닭소리가 들리는 괴이한 일이 있어 계림으로 바꾸어 불렀다. 이로 인하여 이것으로 국호를 삼았다가 기림왕 10년에 다시 신라라고 하였다. 처음 혁거세 21년에 궁성을 쌓아 이름을 금성이라 하였으나 파사왕 26년에 금성 동남쪽에 성을 쌓아 월성 혹은 재성이라 불렀는데 그 둘레가 1023보였다. 신월성 북쪽에 만월성이 있었는데 둘레가 1838보였다. 또한 신월성 동쪽에 명활성이 있는데 둘레가 1906보였다. 또한 신월성 남쪽에 남산성이 있는데 둘레가 2804보였다. 시조 이래로 사람들은 금성에 살았고 후세에 이르러서는 두 월성에서 많이 살았다.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와는 국경이 들쑥날쑥 엇갈려서 때로는 서로 화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서로 침략을 하다가 후일 당나라와 함께 두 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평정한 다음 마침내 구주를 설치하였다. 본국 경계 내에 삼주를 설치하였다. 왕성의 동북쪽은 당은포 방면에 상주라고 하고, 왕성의 남쪽을 양주라고 하고, 서쪽을 강주라고 하였다. 이전에 백제 경내에 삼주를 설치하였다. 백제의 옛성 북쪽에 웅진 어구를 웅주라 하고, 그 다음 서남쪽을 전주, 그 다음 남쪽을 무주라고 하였다. 이전에 고구려 남쪽 지역에 삼주를 설치하였다. 서쪽으로부터 첫째를 한주, 그 다음 동쪽을 삭주, 그 다음 동쪽을 명주라고 하였다. 구주에서 관할하던 군현은 무려 450개 소였다. 방언으로 말하던 향, 부, 곡등 잡다한 것은 여기에 모두 적지 않는다.
신라 지역의 넓이와 길이가 이때가 가장 컸다. 신라가 쇠약하게 되자 정사가 거칠고 백성들이 흩어지니 광토가 날로 줄었다. 마지막 임금 김부가 나라를 가지고 우리 태조에게 귀순하니 그 나라를 경주로 정하였다. 원문 삼국사기 권 34 지 3의 지리 1의 01 신라 강계 고 전기 부동 두 통지 운 기 선 본 진안종 기 국제 백제 고려 이국 동남 동빈 대해 유순 당서 운 동남 구한 대해 송기 신서 운 동남 일본 서 백제 북 고려 남 빈해 가탐 사이술 왈 진안 제 만동 동 저해 남 여 예접 신라 최치원 왈 진안 즉 고려 변한 즉 백제 진안 즉 마한 즉 고려 변한 즉 백제 진안 즉 신라야 차 제설 가위 근사원 약 신구 당서 개운 변한 묘예 제 낭낭지지 신서 후운 동거 장인 장인자 인장 삼장 거아 구조 박인이식 신라 상툰 노사 수천 수지 차계 전문 현설 비실록야 안 양한지 낭낭군 거 낭낭 양한지 낭낭군 거 낙양 동북 오천리 주왈 속유주 고 조선국야 즉 사여 계림지 분격절 우상전 동해 절도 상유 대인국이 인무견자 기유 노사 수지자 금안 신라 시조 혁거세 전한 오봉원년 갑자 개국 왕도 장 3075보 광 3018보 35리 6부 국호왈 서야벌 혹운 사라 혹운 사로 혹운 신라 탈해왕 9년 시림 탈해왕 9년 시림 유 개괴 갱명 계림 인 2위 국호 기림왕 10년 부호 신라 초혁거세 21년 축궁성 호금성 파사왕 22년 금성 동남 축성 호월성 혹호재성 주 1023보 신월성 북유 만월성 주 1838보 우 신월성 동유 명활성 주 1906보 우 신월성 남유 남산성 주 2804보 시조 1의 처금성 지후 세다 처양월성 시여 고구려 백제 지착 견아 혹상 화친 혹상 구초 혹상 원초 후여 일대 당침멸 이방 평기 토지 수치 구주 본국 개내 치 삼주 왕성 동북 당 당은포 로왈 상주 왕성 남왈 양주 서왈 강주 고 백제 국계 치 삼주